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보죠. 어떤 하나의 항목을 삭제할 때는 D 하면 자동으로 딜리트라는 게 뜨죠, 그렇죠? 딜리트 해서 들어갔어. 컬러를 딜리트하겠다. 그러면은 컬러 딜리트가 됐겠죠. 그럼 컨솔 로그 해서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꺼내보면 이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딜리트. 하나의 항목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m.clear, clear이 어떠잖아요? clear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예 이 컴퓨터 메모리 상에서 몽땅 다 우리가 만든 맵이라고 하는 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변하게 되죠. 텅빈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딜리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딜리트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더 볼까요? 뭘 보느냐 하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데 그 M이라고 하는 것이 딜리트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Ha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Has에서 Color라고 하는 키가 컬러인 항목이 있는가? 요걸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컨솔 로그 하는 게 낫겠네요. 컨솔 로그. 컨솔 로그 M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딜리트를 우리가 지금 다 주석 처리해 놨으니까, 지우기 전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true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사이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컨솔 로그에서 이것의 크기는 사이즈. 지우고, 그 사이즈는 2.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맵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 이걸 컨스트럭터 방식이라고 해요. 컨스트럭트, 맵 컨스트럭터. 맵 컨스트럭터. 그렇지 않고, 오브젝트 리터럴과 마찬가지로 맵 리터럴도 가능합니다. 맵 리터럴. 우리가 오브젝트 하면서 오브젝트 리터럴과 맵 리터럴을 한번 봤었죠, 그죠? 공부했었죠. 또 주석 좀 칠해놓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주석으로 칠해놓겠어. 여기를 주석. 나중에 주석 해제했다가 실습하고 또 주석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맵 리터럴 방식은 뭐냐니까 오브젝트 리터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const m에서 new map 그죠? new map에서 하나씩 하나씩 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에러가 떴나요? 봅시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콤마 부분이나 괄호 부분이나 괄호와 콤마와 레드 파비오 뭐 잘못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오류가 지금 뜨는 걸로 보여서 문자 메시지 보죠. 스트링 뭔가가 정리는 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문제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뭐냐니까 지금 맵은 기본적으로 키 밸류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트링 가다가 스트링과 뭐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숫자를 썼잖아요. 숫자니까 패턴이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패턴이 안 맞으니까 이게 동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동작은 합니다. 컨솔 로그 해서 M 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지우고 저장해 보면은 이렇게 정확히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정확히 다 동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람직한 코딩 패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무시를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트레이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트레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 문장입니다. 포 문장을 해서 빨간 줄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안 되겠죠. 아무래도 빨간 줄 없애놓겠습니다. over dot m keys 다음에 console log k 그죠? 이렇게 동작하면은 이게 뭐였나요? 우리 오브젝트를 정확히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오브젝트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만들었던 거 여기 있네요. 이 녀석을 다시 좀 살렸다가